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벼락 사이의 작은 화초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밥공기 두 개를 이용해서 항아리 화분을 만든 거예요. 밥공기 두 개를 포개서 항아리 화분을 만들었었어요. 제 영상에 보시면 있습니다. 다 마르고 지금 23, 4일 됐어요. 영상은 제가 좀 나중에 올려요, 항상. 그래서 다 말라서 제가 이 코팅 처리를 두번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 만든 화분에 미리 코팅 처리를 두번 해줬고요. 색을 한번 입혀볼게요. 색을 한번 입혀볼 거예요. 이거는 산발이가 아니라 사발인데, 문어 같죠? 제 영상에 다 이것도 만드는 과정 배웠어요. 네, 오늘 주제랑 지금까지 만든 화분 색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색을 한번 입혀볼게요. 준비물은 아크릴 물감 두 색에 맞는 붓에 제가 항상 쓰는 맞는 붓이에요. 다용도로써요 붓을 이렇게 몇톤몇 톤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빼지 항상 쓰는데 바리트 이렇게 하고 물 소주 패트 화염금 너무 달았다. 오늘 배색부터 먼저 이 바탕색부터 먼저 해볼게요. 바탕색은 흰색에도 흰색 먼저 깔아봤어요. 흰색에다가 이게 갈색을 조금 따라서 연한 핑크, 베이지색보다 어떤 색이 더 보이냐 하여튼 이렇게 따라서 제 영상에서도 한번 이렇게 미리 코팅 처리를 해놓은 곳에다가 담아볼게요. 이거 제가 영상 올리다 보니까 실수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왜냐면 너무 무겁고 중요한 거는 얘를 말렸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야 꽃을 칠하는 색을 입히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생각을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바탕색부터 칠하고 작업이 또 뒤죽박죽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영상 올릴 때마다 뭔가 한 가지씩은 한두 가지씩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초보자인데 이해해 주세요. 얘를 바탕색을 발라서 말리는 과정 그런 것들을 자르기 영상으로 할수 있던데 저는 지금 저 혼자서 작업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 자막 올리는 거 그런 거다 생략 배워야겠어요. 근데 배운 과정이 엄청 또 그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영상 올리고 두 배속도로 빠른 처리할 거예요. 그래야지 영상이 덜 길어지더라고요. 이거 플로우 영상 찍으면 제 영상 많이 보시지도 않지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더 느지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수정하는 거 과정 거기까지만 노래도 넣으니까 노래 넣는 과정도 제 목소리 좋지도 않지만 제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야죠. 저는 완전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완벽히 마스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초보가 아니라 전문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바탕색을 살짝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돼. 이 색을 뭐라고 모르겠어요. 화면상으로는 제가 지금 볼 때는 제 예관으로 볼 때는 약간 베이지색이라고 할수 없고 살짝 아이보리색도 아니고 베이지색 아이보리 그 사이 같아요. 지금 색깔이 이렇게 일단 바탕색을 입혀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꽃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홍색을 좋아해요.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노란색 분홍색은 원색을 좋아해요. 원색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화면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니까 여기는 이런 데는 좀 처리가 안 됐죠? 가운데 잡기가 그러네. 영상에 올리지 않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나씩 만든 것들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어떤 생각 없이 제 스스로가 그냥 누구의 뭐 어떤 누구를 의식하거나 그런 영상은 아니잖아요. 혼자 색칠하고 할 때는 이렇게 틀려 이런 게. 근데 영상에 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화분 만들고 이렇게 다 색칠하고 반시 코팅 그런 거다 처리하고 다된 상태에서 다 말리고 그런 상태에서 망치는 수가 어디 있냐면 제가 영상 찍다가 영상 찍으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색칠하고 남은 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걸 알았답니다.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한 번씩 손을 더 봐야 돼요. 근데 꽃 색깔은 제가 아까 사실 미리 해놓은 게 있어요. 색을 칠하는 게 있는데 그 나머지 흰색하고 이 색이 파랑색하고 흰색을 섞어서 한번 꽃을 표현해 볼게요. 저는 꽃 색깔을 표현하기 꼭 맞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요. 근데 색을 입히는 게 어려워요.
책 입히는 과정에 배색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차이도 있고 예쁘게 나오려면 색깔이 참 어려운 거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흰색하고 청색을 같이 반반 해서 바르는 거예요. 보이시죠? 다 완성돼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화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색칠하는 거 영상 보여드리고 나머지 다 작업이 끝나면 한번 또 영상에 올릴 거예요. 지금까지 만든 화분들. 어떠세요? 꽃을 두 개고 꽃 하나 마저 칠 청소가 좀 모자란 것 같아. 아까 흰색 물감 다 잘라가고 배송 안된다고 다 잘라가고 이제 흰색을 따로 사야겠네요. 다 써버리네. 썩진 않고요. 살짝 반반 묻혀주는 식으로 이렇게 반반 묻히는 식으로 해갖고 색깔이 두 가지 색으로 나와요. 두 가지 색으로. 그럼 좀 보기에 영상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상 아닌 걸로 보면은 그냥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색깔이. 참 시행착오는 많습니다. 고독한 것 같아요. 혼자서. 그러면서도 이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스스로 하면서, 야, 이렇게 이것도 노동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런데 재미는 있어요. 재밌고 무엇보다 성취감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것도 좀 맞아야지 성격하고 맞아야 될것 같아요. 저도 성격은 막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또 맞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에 거는 내일 거 한번 더 칠해야 돼. 흰색을 좀더 칠해서 살짝살짝 살짝살짝 하면 어떤 입체감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칠 꽃은 이렇게 색을 입혀봤고요. 이제 색 물에다 씻고 와야지 깨끗하게 씻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집 아저씨가 완전 애주가셔서 술 막걸리병 소주병 이런 게 페트 그전엔 다 병이었잖아요. 지금 다 소주병이 페트가 나오잖아요. 페트를 이용해서 아이고 안 잘라 안 하고 살짝 저는 노란색 이 아크릴 물감이 노란색은 색깔이 잘안 나와요. 노란이 그래서 노란이 잘 표시가 안 나서 여기 화분에 입히는 거는 색이 잘안 나와서. 저는 이게 황토색인데 찐노랑에 가깝게 황토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살짝
조금씩 먹어요. 저는 손이 커요. 조금씩 짠다고 하면서 왕창 쏟아지게 빨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새가 썼구만. 저두 가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새가 섞어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새가 섞어도 되지만 이렇게 두 가지 새가 섞어도 되지만 저는 지금 세 가지 새가 섞었어요. 세 가지 다 색깔이 따로따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파리 잎사귀를 또 표현할게요. 제가 자꾸 들고 하니까 영상이 안 나오니까 이것도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찍고 세 가지 색을 같이 동시에 찍어요. 같이 이렇게 찍고 엄청 어머 무시하게 무거워요 이거 화분.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화분 계속 만들게 되면 입체감이고 뭐고 가볍게 할것 같아요. 가볍게 해야겠어요. 꽃도 두껍게 하고 잎사귀도 두껍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가뜩이나 무거운데 뭔 짓이야 이게. 진짜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해요 또 이게 마력인지 매력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뭔가 오늘 뭘안 영상을 찍지 않으면 불안한 초조감도 생겼어요. 어떻게죠? 이거? 또 영상 키면 뭐 떨리고 막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아직도 막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세 가지 색을 입힌 거예요. 황토색. 황토색이 아크릴 밀감은 좀 노란색이 비슷하게 가깝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란색을 좀더 황토색을 좀더 진하게 칠해 이렇게 칠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줄기 꽃잎 줄기를 칠해야 돼. 꾸미추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분이 또 하나 탄생하고 완성됐죠? 어떠세요? 항아리 화분 어머 무시하게 두꺼워요. 어머 무시하게 괜찮나요? 그러면 또 밑에 바탕 밑에 이렇게 바니쉬 코팅제 두번 칠하는 과정에서 신문지 같은 데 깔아 놓으면 이렇게 뭐 묻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검정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검정색을 따라서 칠하는 게 재밌고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색이 나올지 겁이 나요. 왜냐면 망칠까봐서. 아, 바탕색을 또다 칠하고서 구불 칠했어야 되는데 영상 올리면 이렇게 실수가 잦다니까요. 아,
이러면 또 망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망쳐도 망치는 과정 이렇게 시행착오가 항상 사람이라는 건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변명해볼게요. 변명 아닌 변명. 어쩔 수 없지만 그죠? 덜렁대서 덜렁대. 그래도 할수 없습니다. 싫어. 그래도 영상 쭉 계속 올려야 하니까 하던 도중에 또 스톱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신경 써서 이 화분은 제가 공기 그냥도 손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고 쿨링? 쿨링인가 쿨링 그 기법으로 해서 또 공기 항아리 화분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영상에 보니까. 근데 저는 또 저만의 독창적으로 생각을 해냈어요. 누구 걸 따라하거나 뭐 응용한 것이 아니고. 근데 다 머리는 만약에 그 어떤 걸하그 어떤 분야든 뭐 무엇을 하든 사람 머리는 다 거기서 거기 천재 아닌 이상 다 그런 머리는 다 나오겠죠. 화분 만들면서 보니까 다꽃 만드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다른 영상들 보고 응용도 하고 복사하진 않았어요. 나름 제 나름의 그냥 방법? 그렇게. 응용은 해요, 저도. 응용은 하는데, 복사하고 싶진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제가 손을 만져갖고, 아, 다 이런 데가 또 흠집이 나고 지금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렇게. 이런데 지금 아직 하나도 그대로 색깔 입혀지지 않았잖아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실수 투성이어서. 하지만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름대로는.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원성격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심하게 주의하고 이렇게 살핀다고 하는데도 영상만 찍으면 꼭 실수가 돼요. 이상하죠? 화분들이 만들었을 때 이제 화분 만든 걸 이제 다 영상에 올리고서 이제 다 만든 과정이 다 지나서 이제 완성 작품을 보면 영상에 올린 것들이 꼭 실수가 많아서 그런지 깨지기도 하고 금도 가고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든가 하여튼 웃겨 죽겠어요. 저 혼자서도 급하게 그런 것 같아요. 급하게 영상 올리고 하려니까 그런 게좀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것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준비한다고 하는데 전문가이진 않잖아요. 초보. 아, 초보도 왕초보. 이제 저 영상 올린 지한달 조금 넘었나 이제? 근데 그래도 저 스스로는 만족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따로 뭐 제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따로 어디 가서 배워서 오는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어품 만들고 다리를 발라놔서 아이고 뭐가 튀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도 또 남은 과정이 있어요. 지금 오늘은 색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칠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 말, 또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한 서너 번도 코팅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화분의 기능으로 쓸수 있죠. 이렇게 오늘도 저는 이렇게 오늘 주제는 앞서 영상에서 항아리 화분을 만들고 다말한 20일가량 25일 정도 말린 것 같아요. 아까 한 낮에 오후쯤에 이거 발라놓은 거. 제 영상은 좀 늦게 올려요. 제가 항상 저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뭐 실수야 뭐 천지 때깔이고. 이렇게 앞서 영상에서 제 손이 다 묻었어요 지금. 앞서 영상에서 공기 밖공기 폭에서 항아리 화분 만든 이 화분이에요. 이 화분을 색을 입혀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다 나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계속 할 거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기쁨 많은 날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